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근데 유튜브 보다가 목이 아이쿠야 하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목디스크 촉이고요. 그리고 거북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유튜브를 하다가 목디스크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1년 동안 병원 치료를 했지만서도 아무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가누다 베개를 쓰게 됐고 그리고 완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 목디스크, 거북목, 일자목이신 분에게 우리 가누다 베개를 한번 써보라고 추천해드립니다. 혹 원하시는 분은요, 가누다 베개 거의 최저가에 가깝습니다. 1877-1515 1877-1515 자주는 못해드리고요. 지난 4월에 해드리고 또 이번에 해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몇 분들이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몇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벤트니까요. 이번에는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디스크 가누다 베개, 거북목 가누다 베개, 일자목 가누다 베개로 한번 완화해보고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적의 조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가누다를 쓰고 계시죠? 가누다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제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이제 승무원이다 보니까 해외 출장 가는 날도 많고 일하러 가는 날이 많잖아요. 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제 자기가 승무원 생활하면서 인생 베개를 만났다, 추천을 받았대요. 그래서 네네네. 갑자기 어느 날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같이 써보자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와, 여자친구는 지금도 해외 갈 때, 일하러 갈 때 베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걸 넣어가지고 또 직접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후드골인가요? 요쪽? 네네네네. 요쪽 그 혈자리도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게 C자형으로 목이 편안하게 안정감을 준다고 좋다고 네.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태국 갈 때 이 베개를 갖고 갔어요. 왜냐면은 한 번 쓴 사람은 이거를 계속 쓰게 되거든요. 아, 이게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써보니까 뭐가 제일 좋다고 해요? 여자친구는 일단은 제 여자친구가 이제 여기 뒤에가 많이 그 두통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어서 뭉치는 타입이에요. 예, 뭉치는 타입이거든요. 아무래도 LA를 가거나 뭐 시드니를 가거나 비행하면 열몇 시간을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서 있을 때 이제 통증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베개를 베고 자면 딱 받쳐주니까 그 안정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옆으로 돌았을 때 이 양 옆이 또 받쳐주는 엠보싱처럼 좀 포근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호텔에 또 베개도 또 그런 효과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가면은 막 또 이상하기도 하고 목도 더 스트레스 받고 목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베개가 가누다라고 여자친구가 늘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아내가 승무원인데 사실은 승무원이면 최고급 호텔에 묵는데 그 최고급 호텔의 베개보다 가누다가 낫네요. 그거 훨씬 낫죠. 네. 근데 본인은 써보니까 본인은 이렇게 가누다 쓰기 전에 행사하고 그러면은 뭐 어떠셨어요, 거기에? 저도 야외 촬영을 한 12시간씩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전국에 있는 행사들을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보면은 저도 베개를 챙겨가는 스타일이에요. 드라마 하면 또 더 오래 기다려요. 드라마 하면 또 오래 있어야 되죠. 한 10시간 정도 이제 대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면은 차에서 가누다 베개를 이렇게 베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부러 뒤 젖혀놓거든요. 네. 차를 쫙 젖혀놓고 가누다 베개를 베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고정이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잘 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피로감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가끔씩 카이로프랙틱 이런 것도 받고 추나요법도 받으러 가는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개는 늘 우리가 365일 내내 뭐 낮이든 밤이든 뭐 장소 상관없이 베고 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친구 같은 존재여야 되는 거잖아요. 가누다는 좋은 친구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촬영 현장에서 늘 갖고 다닙니다. 네. 촬영 편집하면서 목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 저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가누다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잘 때만큼은 나의 빠져나온 목을 그래도 고정시켜 주니까 그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비 신부에게 한마디, 어떻게 잘 살자. 네. 예준아,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을 아주 행복하게 잘했잖아. 앞으로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고 우리뿐만 행복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알았지? 사랑해.